왠지 엄청 재밌을 것 같아. 어서 뚜껑을 열어보자. 비타, 너부터 시작해. 오, 안 돼. 시작이 너무 안 좋아. 굉장히 뾰족뾰족하구나. 나보고 지금 이 선인장을 먹으라는 말이야? 이걸 어떻게 먹어? 분명 찔릴 게 뻔한데. 뭐 좋아. 그냥 최선을 다해보겠어. 아이, 따가워. 이제 만족하니? 아직 안 되지. 어서 다 먹어. 나 좋은 생각이 났어. 모든 가시를 잘라내면 다치지 않을 거야. 심지어 난 팬츠도 있지? 짜잔! 난 이제 찔리지 않아도 될 거야. 적어도 맛있기만 했으면 좋겠어. 어때? 굉장히 빨리 먹었구나. 마치 달콤한 것처럼 말이야.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이상한 맛이었어. 그럴 것 같아. 자, 이제 내 차례야. 멈춰. 여자에게 양보해. 나에겐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빨리 먹어야겠어. 비타, 내 아이스크림 어디 갔어? 어서 다시 돌려줘. 안 되지. 보다시피 난 동그라미 표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이걸 어떻게 한다?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다 녹여버려야겠어. 그리고 그게 콘에 담기면 그건 다시 내 거야. 다 됐다. 역시 맛있구나. 비타에게 빼앗겼다면 엄청 후회했을 거야. 굉장해. 알렉스, 이제 너가 열어볼 차례야. 이럴 수가. 정말 아름다워. 군침이 도는 샌드위치잖아. 빨리 먹어보고 싶게 만드는군. 아무에게도 나눠주지 않을 거야. 이건 모두 내 거라고. 너 이거? 나에겐 그 샌드위치를 훔칠 좋은 계획이 있지. 알렉스, 비타가 널 부르는데? 이제 칼이 저 샌드위치를 두동강 내는 걸 도와줄 거야. 날 용서해, 알렉스. 그치만 그래야만 했어. 나도 배가 고팠단 말이야. 아, 그래? 그럼 이걸 넣어도 괜찮을지 한번 볼까? 얼마나 재밌을지 벌써 기대되는걸. 맛있어. 알렉스, 너가 못 먹어서 참 안 됐구나. 아, 안 돼. 이럴 수가. 이런, 이런. 뭔가 잘못됐어. 아, 이 고추는 어디서 온 거야? 도와줘. 입안에 불을 끄는데 도움이 될 거야. 마셔. 어서. 어서 마실 것을 줘. 어, 안 돼. 방금 내가 뭘 마신 거야? 아! 대박이야. 거의 묘기잖아, 묘기. 이번 라운드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비타는 감자칩이야. 난 뭐가 있을까? 우와! 나도 아마 운이 좋았으면 좋겠어. 오, 안 돼. 난 강아지가 아니야. 개밥을 먹고 싶진 않아. 그럴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가 먼저 먹을 거거든. 수박이라서 난 만족해. 엄청 싱싱해 보이고 여름날 딱 필요한 채소야. 나 너도 수박을 얻는 방법을 알아. 특별한 숟가락으로. 케이씨, 여기 숟가락. 훨씬 수월할 거야. 고마워, 친구. 맞네, 엄청 편해. 봐, 이제 수박은 내 거야. 너가 동그라미로 잘랐으니까 다음엔 자세히 보렴. 아마 이 일은 너에게 많은 교훈을 줄 거야.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받아라! 지나갔지롱. 어디 한번 마음껏 던져보라고. 그 사이에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너 때문에 수박이 조금만 남았잖아. 나머지는 도움 없이 혼자 다 먹어야겠어. 너무 맛있잖아. 다 됐어. 비타, 너 차례야. 감자칩은 매우 맛있을 것 같아. 더구나 프링글스잖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나도. 기쁨을 멈출 수가 없구나. 어서 비타의 칩을 빼앗아야지. 통을 흔들어버리자. 이상하네. 왜 다 비어있는 거지? 모두 어디 간 거야? 화가 나. 누가 감히 부스러기로 만든 거야? 어쨌건 감자칩은 맛있잖아. 난 개밥을 먹어야 한다고. 끔찍해, 너무. 냄새 좀 맡아봐. 토할 것만 같아.
안 먹으면 안 될까? 또 너 그럴 거야? 이 못생긴 모형을 좀 보라고. 그래도 시그너는 해봐야겠지? 휴, 이럴 수가. 끔찍한 맛이야. 케밥은 완전 특식 수준이군. 너를 위해 챙겨주는 걸 고마워하라고. 응, 그래 고마워. 그릇에 담으니 더 이상해 보여. 그냥 숟가락으로는 못 먹겠어. 내가 도와줄게. 움직이지 마. 내가 먹여줄 테니까. 들어간다. 어때? 괜찮아? 오해. 이거보다 심각한 음식은 없을 거야. 이게 웃기니? 내가 진정 웃긴 게 뭔지 보여주겠어. 이게 뭐야? 우린 강아지가 된 기분이야. 일단 재밌어. 친구들, 이번엔 누가 운이 좋을까? 지금 알아보자. 난 아닌 것 같아. 나야 나. 내가 좋아하는 롤이 나왔어. 응, 나도. 난 초콜릿이 나왔어. 게다가 엄청 맛있는 거야. 가격이 조금 높으니까 나에겐 더 가치가 있어. 너희들이 모두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지만 난 절대 주지 않을 거야.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진짜로 맛있어. 이 삼각형 조각을 모두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어.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너무 멋져. 하지만 다 먹기 전에 내가 묘기를 몇 개 보여줄게. 그게 다야. 이제 모두 케이시에게 기대하고 있을 거야. 이제 내가 던져서 한 입에 다 먹는 걸 보여줄게. 아직 다가 아니야. 누구나 한 조각은 쉽지만 다 받아먹는 건 어렵다고. Oh, no. 이럴 수가. 하나도 못 먹어버렸네. Come on.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스시로를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먼저 젓가락을 들어. 오, 안 돼. 젓가락질을 잘 못하겠어. 빙고. 지금 배운다면 먹을 수가 없겠지? 좋아. 내 방식대로 먹는 거야. 괜찮아. 예를 들면 너를 꽂아서 먹는 거야. 그러면 멋있고 편하고 손도 깨끗해. 아, 우리와 나눠 먹는 건 좀 어때? 당연히 안 되지. 너에게 왜 나눠줘야 하니? 신선한 레몬이 날 기다리고 있잖아. 얼마나 신맛이 날까? 휴, 저리 가. 레몬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어. 저리 가. 아마 이건 너의 운명인가 봐. 멍청한 챌린지 규칙 같으니라고. 레몬을 덜 시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야겠어. 껍질을 없애야 해. 아썸! 웁스, 알렉스. 미안해. 머리 스타일이 너의 노란 티셔츠와 잘 어울리지만 좋아, 장난은 그만하고 먹어야겠어. 이런! 레몬 때문에 몸이 이상해졌어. 상쾌한 샤워가 필요해. 이제 훨씬 좋아졌다. 그래, 너의 얼굴을 봤지? 제발, 양파는 싫은데. 냄새가 심하단 말이야. 난 커다란 피자 조각이야. 대박이다. 난 맛있는 사탕 봉지야. 너무 좋아. 너희, 내가 이 냄새나는 양파를 먼저 먹어도 반대하지 않을 거지? 이미 더 이상 놔두고 싶지 않아. 어때? 맛있어? 그만 놀려. 난 너무 힘들다고. 너네가 이 맛을 알아야 해. 한 입만으로도 토가 나올 것 같아. 몸속에서 뭐가 나오려고 해.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으악취. 미안해하라고. 케이시의 피자에서 동그란 소시지를 발견했어. 그렇다? 이건 내 거야. 갑자기 나에게 간식이 생기다니. 멋진걸? 그리고 조각을 자르면 네모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내 것으로 직접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이지.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왜냐면 사탕도 먹어야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양심이 없구나? 이건 내 거잖아. 네모 조각이잖아. 그니까 내 거지. 봐,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래, 슬퍼하지 말고 남은 거나 먹자. 그리고 나는 사탕이 또 있지. 난 너무 궁금해. 너무 맛있어 보인단 말이야.
하하, 진짜 멋있어 보여. 우와. 하지만 너희를 믿을 수가 없지. 나 혼자 먹을 거야. 우와, 예쁘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조금만 더. 욕심 많은 알렉스, 넌 당해졌어. 하, 옳지. 이제 친구에 대한 예의를 좀 배웠을 거야. 오, 난 작은 피자가 나왔어. 우와, 난 일반 크기의 피자야. 냄새도 좋아. 얘들아, 나에게는 엄청 큰 게 있어. 이걸 어떻게 먹어? 나부터 시작할게. 피자를 빨리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난 더러워지지 않을 거야. 랩님 먹어볼까? 난 끝났어. 아, 나 널 보자마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제 이것을 삼각형 조각으로 자를 거야. 너무 식상해. 나선형 피자를 원한다고 난. 봐봐, 누가 이런 걸 먹어나 봤을까? 당연히 아니지. 내가 원래 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아주 빠르게 피자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제 더 이상 삼각형은 관련이 없어. 자, 낸시, 너의 차례야. 나에게도 나만의 방법이 있어. 피자 조각을 모두 쌓아서 피자 케이크를 만들 거야. 이렇게 말이야. 됐어. 맛을 보고 이제 즐길 수 있어. 얘들아, 이걸 어떻게 씹는 게 좋을까? 나 먹을 수가 없어.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낸시, 화이팅! 낸시, 할 수 있어! 넌 파이터야, 낸시. 포기하지 마. 어서, 어서! 맞아, 난 파이터야. 난 다 먹을 수 있어. 오, 다 먹었어! 만세, 쉬! 우리는 그녀를 도왔어. 낸시, 굉장해. 오, 나에게 다시 작은 음식이 주어졌네. 나에겐 커다란 슈퍼춥스가 생겼어. 영원한 롤리팝이야. 내 거 좀 봐. 엄청 커. 너에게 있는 건 뭐야? 이건 아기가 아니잖아. 내 작은 슈퍼춥스야. 작은데도 매우 맛있어. 그래도 괜찮아. 낸시, 질 좀 봐. 빈막대를 먹고 있어. 너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빨리 끝나다니. 방금 맛을 보기 시작했단 말이야. 낸시, 너의 차례야. 오, 정말이네. 이제 열어볼게. 이렇게 빨리 쉬워. 오, 앤 미안해.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해볼까? 너무 맛있어. 난 끝도 없이 먹을 거야. 오, 아이디어가 있어. 뭐? 마카오? 모르겠어. 반짝임을 조금 더 하면 돼. 이제 데워줄 거야. 여기 나의 큰 츄파춥스가 달콤한 음료로 변신했어. 먹어볼까? 이제 어떤 츄파춥스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볼게. 딱딱한 것보단 맛있어. 낸시, 좀 조심해. 네 옆에 있으면 난 인생을 걱정하게 된다고. 앤, 어서 너의 츄파춥스를 먹어. 그래, 빨리 먹어볼게. 어라? 이거 너무 무거워, 얘들아. 들어올릴 수도 없어. 도와줘. 당겨, 당겨. 휴, 지쳤어. 거인이 필요하겠어. 오, 그래. 난 망치가 있지. 얘들아, 조심해. 이제 이 츄파춥스는 운이 좋지 않아. 몇 번 더 쳐볼게. 그럼 깨질 거야. 조금 남았어. 어서. 만세, 맛있게 먹어야지. 자, 다 됐어. 아무도 망치를 저항할 순 없지. 그래, 맛있구나. 더 먹고 싶어. 더, 더. 어라, 조금만 남았네. 다 먹어버려야겠어. 오, 안 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콜라병이 나왔어. 난 정상적인 크기야. 딱 맞아. 이거 좀 봐. 코카콜라의 거대한 병이야. 오, 낸시. 이게 병이야? 너무 작은걸? 당연히 병이지, 앤. 세상에서 가장 귀여워. 그럼 한번 먹어볼까? 맛있어. 조금 더 먹고 싶어. 뭐? 벌써 끝난 거야? 걱정 마, 낸시. 내가 계속해볼게.
이제 너에게 코카콜라 사탕을 시험해볼 거야. 오,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어. 쥬, 잘하고 있어. 근데 바닥에 있는 건 어떻게 먹지? 나 못 먹겠어. 맛있을 것 같은데. 아하! 에잉! 내 손가락? 오케이. 끼어버렸어. 내가 도와줄게. 어, 되지가 않네. 진정해. 나에게 기름이 있어. 손가락아, 이리 와. 널 구해줄게. 자, 이렇게. 이제 꺼낼 수 있을 거야. 오, 맞네. 엔, 계속해. 쉽지, 열어볼게. 오, 왜 이렇게 무거워? 왜 이렇게 크고 무거운 거야? 근데 맛은 최고야. 얘들아, 부럽겠지만 이건 나만을 위한 거야. 근데 넌 좀 망한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어라? 괜찮아, 모두 달콤한 거니까. 자, 이제 가장 작은 초콜릿이 나왔어. 나에겐 이런 건 충분해. 만세. 친구들, 거대한 초콜릿 바가 있어. 얼마나 큰지 좀 봐. 오, 생각이 있어. 작은 초콜릿이니까 작은 부엌을 사용해보자. 처음엔 이 초콜릿을 예쁘게 먹을 거야. 작은 냄비를 스토브 위에 올리고 안에 우리는 작은 초콜릿 바를 넣는 거야. 그리고 난 작은 우유가 있지. 자, 열고 녹기 시작했어. 만세. 뜨거운 초콜릿을 얻었어. 이제 작은 컵에 부을 거야. 오, 너무 귀여워서 먹고 싶지 않아. 하지만 맛있을 거야. 맛있어. 난 끝났어. 나의 다과회는 끝났어. 다음은? 오, 그럼 내가 먹을래. 초과분에서 초콜릿 바를 제거해버리자. 먹을게. 자, 나도 끝났어. 왜 이러지? 오랫동안 초콜릿이 그리웠어. 뭐 괜찮아. 나 초콜릿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이 났어. 얘들아, 조심해봐. 이제 하나도 안 예뻐. 시작해보자. 이 거대한 초콜릿 바를 부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어. 낸시, 너 헐크 같아. 이 손이 보이니? 이제 작품을 만들 거야. 우와, 초콜릿 집이야. 공사는 공사인데 아무도 시식을 취소하지 않았지. 너무 맛있어. 오,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봐, 이건 집이야. 그리고 지붕은 이렇게 맛있지. 얘들아, 그렇게 보지 마. 이건 내 거라고. 내가 모두 먹을 거야. 어라, 벽이 너무 무겁네. 어떻게 먹지? 당연히 이렇게 먹어야지. 조금만 남았어. 이제 마지막 조각이야. 만세! 드디어 내가 운이 좋아. 굉장한 오레오야. 우와, 정말 운이 좋구나. 난 아무것도 없어. 아주 작은 쿠키를 얻었어. 하지만 지체하지 않을 거야. 우유에 목욕시켜서. 오, 맛있어. 그리고 나에게 큰 우유가 있지. 얘들아, 너희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우와, 우유가 너무 많아. 하지만 멈출 수 없지. 너무 맛있어. 자, 이제 누가 다음이야? 그래, 그래, 낸시, 너가 해. 자, 그럼 이제 나야. 맛있어 보여. 너무 좋아. 자, 오레오는 역시 우유랑 먹어야지. 우유빛 해변을 따라 긴 항해를 떠나는 거야. 오, 안 돼. 캡틴 오레오가 우유 항해에서 길을 잃었어. 뭐? 어딨어? 오? 자, 여기 내가 찾았어. 어쨌든 널 먹을 거야. 낸시에게서 도망갈 수 없어. 난 끝났어. 쥐, 너만 남았어. 그래? 우유잔이 너무 작아. 하지만 전부 먹어볼 가치는 있지. 어라? 이럼 안 되는데? 쥐, 우유야, 컵이 너무 작아. 걱정할 건 없어.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지. 오레오에 우유만 부으면 끝이야. 자, 이제 먹어볼게. 그래, 이건 우유 없이도 매우 맛있어. 자, 근데 안엔 뭐가 있을까? 오케이. 엔, 받아봐. 암, 고마워.
너무 좋아. 나에겐 100배는 큰 게 있어. 난 오레오가 너무 좋아. 휴, 이제 거의 다 먹은 것 같아. 이렇게 작은 피자라니. 운이 없구나. 난 보통 크기야. 매우 기뻐. 이럴 수가. 우리도 거대한 피자를 먹고 싶어. 꿈을 꾸자. 이건 챌린지야. 다들 주어진 크기만큼 음식을 먹는 거야. 누가 시작할래?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해볼게. 정말 굉장해. 놀라워. 나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 전용 피자 커터를 사용해서 나선형으로 만들어볼게. 준비됐어. 훨씬 맛있고 피자가 떨어지지 않아. 정말 대단한걸? 난 모든 조각을 서로 쌓아서 하나의 큰 조각을 만들어볼게. 우와, 정말 대단해 보여. 오,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야. 아주 좋아. 가보자, 브리트니. 엄청나게 맛있는 조각을 먹을 수 있어. 어서. 우린 널 믿어. 이건 챌린지야. 어서, 친구들. 알겠어, 한번 먹어볼게. 지원 그룹이 있으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나 끝났어. 넌 훌륭해. 고마워, 친구들. 나 또 무언가 작은 게 나왔어. 난 보통 크기야. 이거 좀 봐. 나에게 굉장히 커다란 게 있어. 그래도 이걸 먹어봐야겠지? 나 무언가 생각해냈어. 난 미니어처 주방에서 요리를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선 냄비를 들고 난로에 불을 켜야 해. 우와! 사라, 나도 쌍안경으로 좀 보게 해주면 안 돼? 당연하지. 너무 귀엽구나. 이제 초콜릿을 녹여서 주걱으로 속도를 높이고 우유도 넣고 맛있는 코코아를 만들어볼게. 정말 좋은 향기가 나. 내 미니어처 걸작을 맛볼 시간이야. 자, 이제 먹어볼까? 이게 바로 상류사회에서 하는 일이지. 맛있어. 하지만 너무 적어. 너 정말 중요하구나. 웃지마. 그렇다면 초콜릿을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볼까? 아주 좋아. 난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하루 종일 먹을 수도 있어. 엄청나. 브리트니, 예의 있게 먹어. 오, 미안해. 훅 빠져버렸지 뭐야. 이제 사라, 네 차례야. 그래, 원하는 대로. 벌써 먹었구나. 이건 나의 것이야. 자, 포장을 벗기고 이제 완전 멋진 초콜릿 하우스를 만들어볼 거야. 줄자를 이용해서 크기를 측정하고. 이건 공수평보 신호야. 톱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말했듯이 두 번 측정하고 한 번 자르고 이제 일곱 번 잘라야 해. 이럴 수가. 너가 해냈어. 고마워. 그렇다면 이제 먹어볼 수 있겠다. 벌써 입에 군침이 돌고. 우와, 이건 퍼펙트해. 우와, 뭘 해야 해? 너희 내 집에 손을 댄 거야? 오레오, 내가 좋아하는 거야. 사라가 받은 쿠키를 봤어야 했어. 그러니까 난 매우 운이 좋지 않은가 봐. 와우, 너에게 행운이 찾아왔어. 사라, 이제 너에게 재밌는 쿠키가 있으니 자, 화내지 말고 먼저 시작해. 알겠어. 내 우유에서 오레오를 찾으면 참 좋겠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어? 휴, 손에 우유가 다 묻어버렸군. 쿠키를 찾으려면 마셔야겠어. 오, 이게 뭐야? 다 쏟아버렸어. 오, 저기 좀 봐. 만세, 난 이런 거 먹고 싶었어. 고마워, 브리트니. 자, 이제 너의 차례야. 아주 냄새가 좋은걸?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쿠키도 우유에 던지고 빨대로 저어서 스무디를 만들어볼게. 정말 맛있겠다. 굉장한걸? 옵스. 난 끝났어, 엠마. 시작해. 할래?
할렐루야, 다 먹어버렸네. 와우, 이렇게 무거운 쿠키라니. 유리에 맞지 않아. 아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쿠키를 작게 만들어서 우유에 넣어서 먹으면 금방 먹을 수 있어. 너무 좋아. 자, 준비됐으니 이렇게 뜨거운 우유에 담근 부드러운 쿠키의 놀라운 맛을 먹어보는 거야. 역시 너무 행복해. 정말 굉장해. 잠시만, 이게 다가 아니야. 나에게 우유가 남아있어. 난 이제 배가 불러. 너 다 먹었구나. 라면이 4cm? 나도 평균 크기야. 난 정말 엄청 행복해. 와, 브리트니에게 많은 라면이 생겼잖아. 이럴 수가. 너 정말 아기 음식 같구나. 그래, 내가 먼저 시작해볼게. 손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젓가락을 사용해. 굉장해. 자, 이제 나지. 젓가락으로는 불편하니까 면은 하나씩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얼마나 멋진지 좀 볼래? 휴, 다 끝나면 깨워줘. 나 끝났어. 후, 짜잔. 뭐하고 있어? 드디어 난 내 시간을 기다렸다고. 뭔가 이상한걸? 자, 무언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제 이렇게 먹는 게 훨씬 편해. 젓가락은 뜨개질 바늘이 되었어. 멋진걸? 브리트니는 면으로 스카프를 엮었어. 정말 굉장하지? 그리고 맛있어. 우유에 시리얼은 내가 좋아하는 거야. 매우 귀엽고 굉장히 작아. 정말 굉장한걸? 거대한 음식이 나왔어. 이럴 수가. 내 분량이 너무 작은데? 뭐 괜찮아, 먹어볼게. 굉장히 달콤하지만 이제 없어. 뭐 괜찮아, 우유로 씻어낼 수 있지. 이것도 다 먹은 거야? 젠장. 이제 너야 살아. 나도 시리얼 좋아해. 이건 정말 동화 같단 말이야. 행운이야. 이제 목구멍에 바로 우유를 넣어. 자, 그리고 다시 섞어서 먹으면 어떨까? 휴, 역시 훨씬 맛있어. 엠마, 이제 너가 시작해. 고마워. 잠깐 그릇을 가져가야지. 가능한 거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오, 너무 무거워. 이 시리얼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우유를 부어. 오, 이 크기는 정말 굉장해. 오, 너무 무거운걸? 내가 해냈어. 자, 이제 아주 맛있게 먹는 거야. 미쳤어. 정말 굉장한 맛이야. 너 굉장하구나. 다들 안녕? 드디어 챌린지가 시작되었어. 그리고 역시 나는 운이 좋지 않구나. 껌이 한 통뿐이야. 난 더 많이 있는데. 난 전체가 있는 것 같아, 알렉스. 넌 정말 운이 없구나. 너가 먼저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 난 이 껌을 특히 좋아해. 풍선 껌만. 너 뭐 하는 짓이야? 아썸! 컴온! 껌은 내 것인데 쓰레기는 내 것이니? 네가 치워. 에이, 그래 뭐. 그러지 뭐. 내가 지금 불고 있는 풍선이나 봐. 아썸! 풍선으로 계속 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니? 하지만 완벽히 마스터해야 해. 아하, 엄청 멋있다. 알렉스, 잘했어. 이제 내가 껌을 먹을 차례야. 우선 사탕 포장지를 제거할게. 한 가지 기술이 생각이 났어. 미쳤구나, 진짜 멋있다. 이제 그것들을 삼킬 거야. 마치 인간 진공 청소기가 되는 거야. 우와, 그래 좋아. 아, 이제 얼마나 큰 풍선을 분 건지 봐봐. 난 그녀가 나보다 큰 걸 불게 놔두지 않을 거야. 가느라 도와줘. 잠깐, 나부터 보호해야 해. 너는 풍선을 터뜨릴 뿐만 아니라 내 눈썹까지 없앴어. 난 이제 어떻게 사니? 다시 붙이면 되지. 좋아, 난 그냥 조금 당황했어.
밀라, 이제 네 차례야. 드디어! 껍질을 벗기기 위해 특별한 기계를 준비했어. 엄청 효율적이다. 이제 하나씩 먹을 수가 있어. 엄청난 풍선을 볼 준비가 됐니? 그럼 가보자. 밀라, 그만해. 너무 커.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다시 땅으로 데려올까? 나 한 가지 생각이 있어. 새총으로 풍선을 쏘자. 알렉스, 네가 쏴. 왜 나야? 아니면 밀라가 우주로 가버릴 거야. 어서. 실패야. 모든 건 스스로 해야 해. 비타, 너가 해냈어. 난 벌써 새들과 친구가 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희를 보니 다시 기뻐. Oh, no. 이런, 난 성류가 하나뿐이야. 난 모두 다섯 개. 더 이상은 없어. 여기 내 더미를 봐. 그래도 내 것이 더 맛있어 보이네. 밀라, 먼저 먹어. 오케이. 아싸, 내가 성류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안에 알맹이가 얼마나 먹음직스럽니? 근데 너무 먹기 불편할 것 같아. 하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핀셋을 가지고 다니지. 맛있고 편리하고 손까지 깨끗해. 알맹이를 접시에 담아서 한 번에 먹으면 더 편리할 거야. 훨씬 맛있군. 맞아. 정확히 100개야. 완전 신나는걸? 그럼 전보다 100배는 맛있을 거야. 석류가 하나뿐이었지만 난 여전히 행복해. 알렉스, 네 차례야. 오케이. 먼저 가장 맛있는 것에 도달해야 해. 석류를 자르는 것은 너무 쉬워. 이제 가르자. 심각한 일이군. 알렉스, 넌 미치광이처럼 보여. 미치광이가 되는 건 별로지만 석류는 너무 맛있다. 알렉스는 미쳤어. 그런 거 아니야. 맛있는 석류만 먹으면 돼. 사실 비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시작할 거야. 이제 알맹이까지 먹을 차례야. 밀라, 칼이 필요해. 여기. 그냥 석류를 먹는 건 너무 지루해. 하지만 그걸로 맛있는 주스를 만드는 건 상상 이상이야. 봐봐, 내가 착즙 기계를 가지고 왔어. 오, 그러네. 엄청 크다. 큰 착즙 기계에 석류 조각을 넣으면 맛있는 즙이 나올 거야. 이것 좀 봐봐. 이건 가능한 한 빨리 마시라고 날 유혹하고 있어. 하하, 어때? 맛있어? 응, 완전. 비타, 이제 얼굴에도 즙이 묻었어. 문제없어. 그런 것 쯤이야. 쉽게 없애. 여기, 난 전부 콜라가 한 병이야. 난 더 많지롱. 밀라에게 몇 개가 있는지 좀 봐. 응, 나에게 모든 콜라가 다 있는 것 같아. 어쨌든 내가 먼저 마실게. 난 운이 좋으니까. 콜라는 항상 맛있어. 그리고 항상 위가 이렇게 대답해. 콜라 한 캔을 한 번에 다 마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최근에 만든 특수 빨대를 사용할 거야. 우와,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콜라는 언제든 맛있어. 아마 뭐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엄청 강력한 포효인데? 어땠어? 어쨌든 엄청 남자다웠지?
난 펩시를 더 좋아해. 여기 한 병이 있네. 좋았어. 어째서 이제 다 무너질 거야. 뭐야? 그래도 이제 맨 위에 올라갈 필요는 없겠다. 한 번에 모든 캔을 다 마실 수 있게 내기할래? 우린 널 믿어, 밀라. 에이, 그냥 우리에게 쓰레기만 주지 마. 이게 다야. 이건 깡통이야. 얼굴에 맞으면 아프다고. Oh, no. 미엘라, 세상에나. 너 배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모두 가스야. 아, 나 좀 구해줘. 긴급 상황이야. 밀라가 트림하고 있어. 이럴 수가. 오, 밀라, 더 이상 콜라가 없어. 나도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아. 나와 맞지 않을 거야. 여기 좀 봐. 여기 좀 보세요. 우리들의 초콜릿 분수예요. 겨룰 준비가 되었니? 쉽지 않을 테지만 먼저 손을 등 뒤에 두고. 좋아, 괜찮은 시작이에요. 내가 시간을 잴게요. 아자아자. 먼저 에어브러쉬를 가져와야 해. 간단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싸, 이제 그려보자. 너 정말 느린 보구나. 우린 이만큼 그렸어. 까짓 거 금방 따라잡지 뭐. 내 생각에 꽤나 능숙한 것 같은데? 미아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자. 이미 다 했어. 하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난 진짜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야. 바로 펠트펜을 사용해야 해. 캡을 얼마나 훌륭하게 제거했는지 보이니? 훌륭해, 미아. 이 기세면 나를 추월하겠는걸? 방금 뭐였어? 제니퍼는 왜 넘어진 거야? 난 그냥 캡을 제거하고 싶었을 뿐이야. 어라? 미아가 나보다 한 발 앞서 있어. 그녀는 아름다운 분수가 주어질 것 같아. 좋았어. 깃털이 나를 도와줄 거야. 재채기가 나오려고 해. 안 돼. 내 그림 좀 봐. 엉망이 됐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케이트, 왜 웃어? 받아. 미야, 어째서 나에게 페인트를 뿌린 거야? 너무 웃기다. 만약 너와 그림에 잉크를 뿌리면 더 재밌을 거야. 제니퍼, 뭐 보고 있어? 너도 원하니? 에휴,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넌 운이 좋구나. 자자, 여러분이 얼마나 완성했는지 볼까요? 미아가 제 그림을 망쳤어요. 선생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엉망일 것 같아서 무서워요. 이건 다 제니퍼 때문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을 실망시키고 있어요. 이건 나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좋은 작품이 별로 없어요. 좋아요, 제니퍼가 이겼어요. 분수를 가져가세요. 아싸. 와, 크기가 엄청난걸? 모두 날 부러워하렴. 오랜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어.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 그녀의 초콜릿을 훔쳐야 해. 모두 마셔버리기 전에 빼앗아버리자. 굉장히 훌륭한 생각인걸, 미야? 어우, 맛있어. 에이, 초콜릿이 모두 어디로 갔지? 우리가 조금 먹어버렸지. 너무 불공평해. 자, 여러분에게 새로운 친구를 소개할게요. 엄청 귀엽지 않나요? 어머, 천사 같아요. 이리 오렴. 어머,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설마 우리는 똥을 그려야 하나요? 미아, 좋은 추측이에요. 맞아요, 시작해봅시다. 별로 좋아 보인 것 같지는 않아요. 맥히진 않지만 그래도 그려볼게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뭐야, 나 뒤처지고 있어. 따라잡아야 해. 아마 발로 그리는 게 입보다 편할 것 같아. 이건 무슨 냄새야? 어휴, 미야. 좋아, 이미 상대 한 명은 제거를 했군. 이제 그리기를 시작해볼까?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두 번째로 높아지고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하자. 여기 미아가 이미 그리고 있어서 펠트펜을 가져갈 수가 없어. 아싸, 결국 해냈어. 승리가 눈앞에 한 걸음 더 다가왔어. 가자. 읍스, 펜을 놓쳤잖아. 어딨는 거야? 뭘로 그리지? 뭐 좋아, 다른 수를 찾아야지. 다시 가져갈 순 없어. 처벌은 뭘까? 어머, 미아가 이미 거의 끝났잖아. 시간이 다 됐어요. 그만, 작품은 어딨죠? 안 돼, 나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기 난 전부 끝냈어. 이건 좀 어떤가요? 그래 보여, 다른 사람들이 한 걸 보렴. 전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 보이는구나. 잘했어, 미아. 몇 시에요, 선생님? 난 거의 잠들었어요. 어머, 벌써 작품 평가 시간이에요? 괜찮아, 케이트, 너가 길을 잃었다는 걸 이해해. 오, 안 돼. 제 잘못이 아니에요. 미아가 제 기분을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난 이걸 먹어야 해? 오, 너무 별로일 것 같아. 그래도 먹어볼게. 어, 잠시만. 너무 달콤한데? 완전 초콜릿 파스타 같아. 이건 저녁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별로 안 보고 싶단 말이야. 넌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를 거야. 어, 토할 것 같아. 난 안 쳐다볼래.